안녕하세요. 저는 백스코 홍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박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백스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백스코 가실 때 백스코역이 아니라 센텀시티역 1번 출구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세요. 요즘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제가 일하는 백스코입니다. 간판이 아주 멋지죠? 저 간판 뒤에 숨겨진 비밀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 계시네요? 문제제원에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요? 지금? 열심히 일했어요. 하던 과자 주시죠? 과자 받았습니다. 이 신문 친구들 버리고 오겠습니다. 안녕. 어? 나중에 촬영하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나경 파일 보냈다. 네. 근데 그 방금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시간 안 쉬네. 오늘 쉬어? 연차예요. 진짜 봐. 오늘 우리 기분 좋은 게 쉽지 않으셔서. 응? 뭐 그렇지. 근데 이거 찍겠는데. 어떡해. 벗이 나도. 계속 보고 있었어. 일단 스크랩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예리대리님께서 하이라이팅을 쳐주세요. 이거 쳐준 거를 저희 백스코 사내 통신망에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 생각이 먹었네.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면은 이렇게 어색하답니다. 맛없잖아요. 아니야. 다이어트 되고 좋아. 아, 전 맛없어. 저한테 풀떼기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안 주세요. 저는 오전 업무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탕비실이에요. 저희는 커피 뽑는 기계가 있답니다. 언제 나오니? 잉? 이제 한 점심시간 30분 전인데 저는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오자마자 좀 바쁜 편이어서 항상 이렇게 오전 업무를 끝내고 커피를 마십니다. 자, 이렇게 여유가 생긴 김에 저희 부서 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럴 수가. 실패. 뭔데? 미스코리아야? 저희는 지금 점심 먹으러 감자탕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백스코! 아경씨, 이거 저 빌리고 반납할게요. 요거 빌리고 요거 반납이요? 네네네. 아, 네. 미친.
안녕히 계세요. 책! 책 맞지? 자, 아까 전에 반납하신 책 꽂으러 왔습니다. 이게 001번 330번이거든요. 여기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저는 도서 업무도 맡고 있어가지고 가끔씩 여기 와서 쉴 겸 여기 정리도 한 번씩 하고 그렇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얼굴 잘리네. 근데 생각보다 백스코 직원분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빌리세요. 독서 강의신가 봐요. 저는 독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행사요? 아, 무슨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리님 리빙 행사 그거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다고 돼 있어.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한다고 돼 있어. 자세한 건 주최 측에 연락해봐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보내줄게요, 갈 동안.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7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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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9.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홍보실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대기업 회장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잠이 오는데 심심해서 제가 불렀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4층 뭐라 해야 되지? 텃밭이라고 하죠. 아, 4층 텃밭인데 여러분 모르셨죠? 백스코 간판 뒤에 이런 귀여운 텃밭들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나요? 우와. 오디토리움 신세계 간판 다 보이는 거죠. 네. 어, 우리 실장님. 우리 실장님 텃밭인데 제일 뭔가 많이 자란 것 같지 않아요? 강덕한 실장님의 텃밭. 상추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 것을 이 텃밭으로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 5시. 이제 퇴근 5분 남았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백스코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되게 다양한 걸 해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내 방송도 해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브이로그도 해보고 또 특히 저는 회사에서 엑셀을 이렇게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근데 엑셀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제가 뭐 단축키를 찾아본다던가 어떻게든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다루는 그런 능력이라 할까 그거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든 저는 백스코 인턴한 거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